BTS 4인 4색 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땅에서다 부엘셰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땅에서다 네. 시내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중심에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지역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는 여리고고 하나는 실로 이야기입니다. 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여러분들은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 하면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인데 라합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라합이잖아요. 여리고 하면 또 삭개오 신약성경의 이야기가 납니다. 여리고 이제 지금도 여리고를 가보면 이런 그 수식어가 붙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중해보다도 300m가 낮은 곳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다라고 했는데 한 420m 정도 돼요. 지중해보다도 그렇게 낮는데 여리고와 사해와 가장 가까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또 하나가 무슨 수식어였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네. 지금부터 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는 여리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종려 나무의 성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종려 나무 그러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야자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 야자수는요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는 야자수 종류가 30개 어떤 데는 50개 어떤 지역은 더 많은 그런 야자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야자수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팜 데이트 추리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종려나무 이렇게 이야기. 종려나무가 많다. 많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보면 아하 종려나무 야자수 아하 굉장히 더운 지역에 있는 나무구나. 그러면 여리고는 종려나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보지 않아도 더운 지역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또 표현을 했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여리고를 지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위치가 좋다. 엘리야에서 엘리사 시대로 트랜짓 될 때 이렇게 리더십이 바뀔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위치가 좋으나 물이 좋지 않더이다. 그래서 소금덩이를 던져서 지금도 그 엘리사의 샘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 여리고가 그러면 위치가 좋다. 요즘 부동산 가격은 뭘로 결정을 해요? 로케이션, 위치죠. 네.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 여리고가 그러면 아하 돈이 되는 곳이구나. 고대의 여리고는 위치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표현을 보면 지리적으로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또 위치가 좋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여리고의 지리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점령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 이랬는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성이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바로 현재 여리고이며 여리고 지역에서도 구약 성경 시대에 여리고 성이 현재 남아있는 지역이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일곱 바퀴, 13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상공에서 찍은 부분이고 여리고 성이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데 여리고 성이 상당히 큰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는데 조금 더 보면 이 그림은 다른 건 다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보라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외벽과 내벽 사이에 중간에 큰 넓은 공간이 있었다. 외벽과 내벽 사이 그 공간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을 이제 여러분들 만났던 그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의 도움으로 그렇죠? 그 성벽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 내려와서 도망을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기생 라합이 어디 살았냐라고 할 때 바로 외벽과 내벽 그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성벽을 따라 도망을 갈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장면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왕정 시대에는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이 성문 어귀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 옆이긴 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왕이 성 바깥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백성들은 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는 어렵죠. 네. 그럼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저 공간인 지역에서 만났다. 성문 어귀라고 하는 이제 성문 옆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공간을 이해하고자 이제 그림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성, 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저 이런 공간이 보이죠. 그러면 이 성이 얼마나 소위 양벽을 갖고 또 뜰을 포함해서 총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바로 24m 정도가 되고 평수로 말하면요. 여리고성 전체가 12,000평 정도의 도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고고학자들이 봤을 때는 여리고가 제일 큰 도성이었다고 말을 하지만 더 큰 도성도 있었는데 그러면 큰 도성이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역할이 중요했다. 아까 왜 위치가 좋았다라는 것처럼 그만큼 역할이 중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또 교통이 좋은 아주 활발한 그런 곳이었다. 여리고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드나든다는 것은 무역이 이루어졌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사람들이 차지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차지하고 싶은 거다. 근데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났다라고 봤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부대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섭다, 두렵다. 저 떠돌이들이 왔는데 야, 여리고를 무너뜨렸대. 결국은 가장 강력한 성을 먼저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렵다. 즉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여리고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엘리사의 샘에서 솟아나는 물로 분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샘은요, 여러분 직접 마셔봐야 그 맛이 뭔지를 알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표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고 길갈에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바라본 모압 평지인데요. 바로 모압 평지 그러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어디에 서 있었냐면 바로 모압 평지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요. 야, 저편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자손들이 있대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알고 있냐면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저기를 보니까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이 막 저곳에 있는데 바로 저 장소가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모세가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에게 마지막으로 3일 동안 부흥회를 한 거예요. 네. 광야 40년 너희가 너희들과 함께했고 너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말이지 이제 거룩한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준 게 뭐냐면 신명기예요. 네. 여러분 신명은 신명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secondary law라고 해서 두 번째 들려준 계명. 첫 번째가 뭐였죠? 시내산 계명. 우리 지난 시간에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시내산 계약인데 두 번째 계약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계약이에요. 신명기 계약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 그래서요, 이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꽂으라면 신명기를 가리켜요. 요시야 때 율법책을 펼쳐들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펼쳐들었다 할 때 그 책은 바로 다름 아닌 신명기였다. 신명기 말씀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슴속 깊이 암송하기도 하지만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 신명기 말씀을 읽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들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 계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지켜야 될 따라야 될 말씀이 거기 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영적 리더십을 갖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규례, 계명.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백성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서 선포된 신명기 말씀. 네. 그게 바로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이었다.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었냐면 모압 평지인데, 근데 지금 제가 여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압 평지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여리고에 가보면 저 건너편에 뭐가 보이냐면 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늘 살아가거든지 또 그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어디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모압 평지.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저것을 또 다른 말로 아라바 광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신명기 말씀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지켜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반대편 느보산 쪽에서 저 여리고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던 것이 올라가서 이 땅을 다 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모세를 한번 좀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만은 저녁에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막 우세요.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김 목사 통해서 듣는 내용 중에 모세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이제 곧 은퇴를 앞두는데 은퇴 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가 뭘 했을까? 그 땅을 다 지켜보면서 뭘 했을까? 기도했을 거다. 네. 여호수아가 잘하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저 백성들이 내가 마지막 들려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사나? 그걸 두고 늘 기도했을 텐데 내가 이제 은퇴하면 내 후임에게 내가 또 가르쳐온 목회 40년 동안 함께했던 내 제자 같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는데 나도 또 우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은퇴하려는 그때는 오래됐다든지 이제 남아서 목사님의 마음을 다 이해는 못했는데 요즘에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아하 그렇구나. 정말 기도하는 삶이 모세의 삶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꼭 했었던 거죠. 그 다음 장면이 이 돌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야곱의 열두 돌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제가 오늘 여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길갈 이야기를 함께 또 풀어가고 또 실로 이야기도 풀어가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진행하면서 함께 풀어갈 겁니다. 현재 발견된 길갈 주변의 유적지인데요. 여기 제단 터가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헤렘 전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헤렘이란 말은 우리말로 진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 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소자들과 함께 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갑자기 무서워진다. 여러분들 왜 이거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해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헤렘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멸법이라고도 하는 이 헤렘법은 여러분 만약에 진멸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간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 아시죠? 진멸해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입만이 포켓했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가졌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헤렘이란 말은 진멸로도 번역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여호와께 너를 드려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무너질 거고 멸망할 거고 그것이 결국 너희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흐트려 놓을 것이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시험에 빠질 것이고 그 시험의 등급으로 인하여 너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너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무너질 것이다. 네. 이런 것이 바로 헤렘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를 온전히 드리라는 의미와 함께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정착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이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인데요. 참 구약에는 난해한 구절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성인데 제가 들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봐라. 왜 13바퀴를 돌게 했을까? 한 번에 그냥 7바퀴를 다 돌든지 아니면 13바퀴를 다 돌든지 해서 무너뜨리면 될 텐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마치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또 한 번 돌고 돌아오고 또 한 번 돌고 돌아오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겁주려고 그랬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성경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나 말합니다. 너희가 무너뜨렸으면 한 번에 무너뜨렸으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무너뜨렸다. 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도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른다. 너희는 다름 아닌 이 땅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 너희 생각 같아서는 다 한 번에 돌고 다 무너뜨리면 좋겠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내가 할 일이니까 네가 할 일은 한 바퀴만 돌다 와. 한 바퀴만 돌다 와.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번 돌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네. 그 다음 장면이 여러분 아간이 죽은 그 장면의 모습 참 안타까운데요. 여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마지막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다. 네. 여리고성이 정말 잘 살았고 멋진 도성이었다면 가나안 40년 동안 헐벗고 못 먹고 정말 못 가진 자의 삶이 뭔가를 그대로 다 드러내주잖아요. 네. 여리고성을 보면 얼마나 갖고 싶었고 빼앗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남겨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 그리고 집렬범의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보수적인 학자들은 5개월 반 만에 여호수아가 다 점령을 하고 드디어 12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이런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땅 분배하는 과정에 자, 이렇게 제가 입혀볼게요. 이 아까 앞에 차이점이 뭐냐면 12개 지파고 12개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땅을 지역적으로 특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장면을 왜 보여주냐면 이 모든 일을 땅 분배를 했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다 도성을 나눠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죠. 자, 실로인데요. 실로 그러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 또 이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중앙성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가라함은 가고 서라함은 선 곳에서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는 다른 모든 예배는 인정되지 않고 실로에서만 예배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생겨나는 전승중야가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반드시 중앙성소로 반드시 모든 12개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 절기가 생겨나요.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예루살렘 이전에 바로 실로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는 너희가 떠돌이가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된 정착민이기 때문에 정착민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니까 이제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너희가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깨닫고 협력하고 함께 이 신앙을 지켜갈 때 너희를 이제 괴롭히는 세력이 밀려올 것이다. 특별히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 밀려올 것이고 남쪽에는 아말렉이 밀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이고 북쪽에는 차례대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밀려올 것이다. 그전에는 떠돌아다니면서 그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약속의 땅에 사는 너희들은 바로 이 모든 세력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바로 실로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 된 민족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여리고를 넘어서 실로는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떠돌다가 어느 순간에 또 정착하겠죠. 가면 갈수록 정착되는 신앙이 자꾸 흩어지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실로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이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들어 사용했는데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 신앙조차도 흐트러지는 것 같아. 우리가 부름받은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신앙의 중심지에 온전히 서야만이 외국에서 외부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조차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 땅에서 아 이곳이 이제는 신앙의 중심이다. 근데 그 신앙의 중심은 어린아이 때와는 다르게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고 많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뭐 거기서 예배드려? 거기 아니면 다른 데가 없어? 꼭 그 하나님만 믿어야 돼? 다른 수많은 이방신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여러분들이 신앙을 흩어놓을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아하, 그 순간에 실로에서 한나가 기도했지.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지.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지 라고 하는 바로 실로에서의 고백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여리고와 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중심지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